타카시 레이코, 아이돌 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서 쿨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첫 등장은 모방아스 초기 시동부터 활동을 해오셨으며 나이는 31세의 신데렐라 걸즈 최연장자 라인 중 한 분이십니다. 31세의 나이로 아이돌이 된 특이한 분으로 그녀가 아이돌이 된 이유는 지금의 삶에 질려서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무슨 아이돌을 하겠나 하겠지만 91, 92, 90에서 느껴지는 엄청난가? 대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요염함은 모두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매력을 보이며 어른이라는 컨셉을 잘 이용한 어른의 매력 또한 레이코라는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요염함은 릴러스트 카드뿐만 아니라 데레스테 메모리얼에서도 잘 보여준데 메모리얼 1화에서는 누나랑 좋은 거 하지 않으래라던가 특히 이하가 거의 R18급인데 자신은 처음이라면서 프로듀서한테 살살 부탁한다는 말을 하며 레슨 후에는 자신을 더욱 과격하게 부탁한다는 대사는 또한 나이가 나이인 만큼 프로듀서를 연하 취급하며 꽤나 유용한 모습으로 프로듀서를 대합니다. 뭐 우리의 프로듀서는 이성을 유지하며 연장자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있지만요. 이런 레이코의 모든 매력은 현실의 인물이 모티브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레이코는 아이돌 마스터 미우라 아즈사의 성우이신 타카하시 치아키씨를 모티브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실제 성씨, 출신지, 생일, 쓰리자이즈, 혈액형, 취미 등 프로필이 겹치며 캐릭터 소개 글이나 대표 대사집 또한 형성 치아키씨의 말투와 판박이고 결정적으로 맨 처음 나왔던 S-ray의 경우는 훈련 전에는 미우라 아즈사와 거의 비슷한 옷차림에 훈련하고 나면 치아키씨의 대표 컨셉인 암표범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동인계의 반응도 대체로 어딜 봐도 치아킹입니다 감사합니다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느 화려한 파티회장 파티장에 있던 프로듀서를 향해 누군가가 말을 겁니다. 말을 건 인물은 타카시 레이코. 레이코는 프로듀서랑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말하고 프로듀서는 그 제안을 승낙합니다. 평범하게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프로듀서가 아이돌 부문 프로듀서라는 걸 알고 흥미를 보이더니 자신이 지금의 생활에 질렸다면서 자신도 아이돌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한참 마시던 중이었으니 취한 김에 하는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일단 나이를 물어봅니다. 레이코는 자신의 나이가 31살인 걸 밝히면서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닌 눈앞의 자신이며 자신은 매력이 없냐고 대묻습니다. 프로듀서는 치기인지는 몰라도 매력이 있다고 말하며 레이코를 아이돌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31세라는 나이로 시작한 아이돌 길인 만큼 주위의 시선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첫 라이브 당시 주위의 다른 어린 신인들은 뒷담을 까며 수군거린 등 별로 안 좋은 시선으로 레이코를 바라봤고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는 프로듀서였지만 레이코는 어른이라면 너그럽게 넘기자고 했지만 역시 그런 분위기를 감당하기 힘들어서인지 잠시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사실 레이코도 그 아이들의 말에 신경을 쓰고 있었으며 어차피 본인은 다른 젊은 신인들이 띄워주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며 자신한테는 선택의 권한이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는 레이코한테는 회장의 젊은 아이돌한테 없는 어른의 매력이 있으며 레이코한테 오는 나쁜 시선을 레이코의 매력으로 긍정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오직 이 현장에서 레이코만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용기와 조언을 줍니다. 평소에는 얌전하지만 일회간에서는 완고해지며 열정적인 프로듀서의 말에 희망을 얻은 레이코는 자신한테는 자신다움이 있으며 젊은 애들과 겨룰 필요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이고 오겠다고 말하며 무대 위에 오릅니다. 레이코를 본 팬들은 나이 때문에 처음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레이코가 유염한 어른의 매력을 보이자 조금씩 레이코의 매력이 빠지더니 마지막 요망한 한마디에 모두가 레이코의 포로가 돼버립니다. 무대를 마쳤지만 다른 아이돌들에 비해 큰 활약을 하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자신만의 매력을 보이는 방법을 알게 된 레이코는 앞으로도 자신만의 매력과 방식으로 팬들을 사로잡겠다고 말하면서 커뮤니티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신데렐라 최연장자 타카시 레이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1세라는 나이에 늦은 출발,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예계 자체가 출발이 늦으면 늦을수록 힘든 세계인데 31세라는 나이로 아이돌을 시작하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다 캐릭터의 모티브가 치아키시라니.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